둘, 셋, 야! 박사님, SCP들의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이 SCP 가족들의 격리 장소를 옮겼습니다. 일단 3명의 가족을 잡아왔지만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도통 모르겠어. 어떤 그렇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점이 위험한지, 어떻게 격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구만. 아무래도 박사님, 더 많은 실험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구만. 안 되겠다. D클래스 사람들을 투입해서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자고. 에? 아니 그러다가 D클래스 사람들이 죽으면 어쩌려고요? 지금 장난해! 지금 D클래스 죄수들을 동정하는 거야. 그들은 그저 소모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왜용? 에이? 그것도 몰라. 에휴, D계급 사람들은 감옥에 있던 죄수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라고. 한 달만 실험에 참여해준다면 감옥에서 나오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데려온 사람들이지.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바로 T클래스 죄수들을 소집시키겠습니다. 그래 그래 당장 소집하도록. 김철중 사원 빨리 나와봐. 말할 게 있어.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어요? 너 저번에 SCP 회사에 취직했다고 나한테 저번에 말했었잖아. 너 이 카드 알아? 어? 그건 SCP 회사 출입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아니 말하자면 길고, 아무래도 SCP 그곳에 우리 가족들이 갇혀있는 것 같아. 왜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괴물로 오해받고 있는 것 같다고. 왜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 그곳에 취직할 순 없을까? 내가 대신 그곳에 들어가게. 왜요? 아이, 왜긴 왜야, 가족들을 몰래 구하려고 그러는 거지. 왜요? 당연히 가족이니까 내가 구해야만 해. 어 빨리 어? 어떻게 좀 해봐. 아 그러면 저 대신 몰래 SCP 회사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어 맞아. 그러면 닝대리님이 다니는 회사에 다시 저를 취직시켜주시고 승진에 적극 추진해서 저를 밀어주시면 생각해볼게요. 저도 회사는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 어려운 거 아니지. 자 이걸 들고 가시면 신입사원으로 쉽게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아니 조심하세요. 거긴 괴물들의 닥살거리니까. 그럼 전 이마 슈퍼 갑니다. 아이 이게 사원증인가? 근데 나랑 좀 안 닮았는데. 아이 괜찮겠지? 아이. 박사님. 어. D클래스 인원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당장 본부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만. 일단 이거부터 작성하고. 자, 새로 들어온 SCP 괴물 녀석들에게 객체 등급을 나눠주고 일렬번호를 달아줘야 하는데. 아, 박사님! 오늘 신입사원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맞다! 오늘 신입사원 김철중? 그 사람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신입! 들어오게!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김철중이라고 합니다!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신기해. 신입이 싸가지 없게 코스용을 기르게 돼 있나?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내가 신입일 땐 박사님한테 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 아이, 자. 이상한 텃세 부리지 말고. 일단 이야기 좀 계속하지. 조수, SCP에 있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 거는 알고 있지? 네, 세이프, 유클리드, 케테르, 타우미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 가족들이 어떤 객체인지를 파악해보자고. D클래스 요원들은 준비했겠지? 네, 당연하죠. 오케이, 그럼 이따 오후에 진행하자고. 자, 둘 다 가보게.
네. 따라 나와. 신입, 그 사원증 좀 볼까? 아, 여기 있습니다. 보자. 뭔가 약간 좀 안 닮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얼굴 좀 성형 좀 했습니다. 눈 좀 좀 키우고요. 아유. 아 그래? 오히려 더 못생겨진 것 같은데. 이상하네. 네. 뭐 아무튼 야, 저 돼지 박사 자기가 잘난 줄 알겠지. 완전 재수 없어. 예. 오케이. 그럼 이따 오후에 보자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맨날. 오케이. 이따가 연구실 창고방에서 넌 죽어보자고. 그럼 이만. 넌 진짜 죽어버려. 아이고. 배고파. 우리 남편은 지금쯤 혼자 있을 텐데 밥은 잘 먹고 있으려나? 아, 걱정되네. 배고파. 배고프다. 에이, 고마워. 역시 자나밖에 없구만은. 아야. 그려. 같은 송아. 아, 산악 동아리 베스트 프렌드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이, 그래. 육신 너밖에 없어. 잘 먹을게. 그래요. 맛있게 먹으라고. 할아버지 뭐야? 왜 맛있는 거 혼자 먹어? 아이, 뭐야? 아이, 리아구나. 우리 여기 박사 한 명이 나랑 같은 상하 동안이었어. 그래가지고 나만 몰래 먹으라고 챙겨주네. 저도 조금만 넣어주세요. 여기 창문 부서서. 아이, 우리 손주 미안하다. 나만 먹으래가지고. 아이, 마침 여기 와인이 있네. 야몰리. 아이, 맛있다. 할아버지 미워. 아우, 아파 죽겠네. 아유, 그 망할 박사 진짜. 아무튼 신입, 나는 네 선배인 준혁대라고 한다. 이제부터 나한테 박사님이라고 부르도록. 아, 네, 박사님. 그런데 저 신입이잖아요. 저 혹시 SCP 괴물들은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내 신입 때를 보는 것 같구만. 나도 너처럼 처음엔 열정을 가지고 SCP 괴물들을 만나고 싶다는 열정으로 여기에 들어왔지. 아이, 그럼요. 저도 빨리 SCP를 만나고 싶어요. 저도 멋진 박사가 될 거라고요. 아야, 빨리 우리 가족들이나 찾고 여기서 나가고 싶어. 괴물은 무슨. 그럼 그 열정이라면 금방 만날 수 있을 거야. 아이, 네. 자, 이쪽으로 와. 이 방이야. 들어와. 이 방은 뭔가요? SCP를 만나러 가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 SCP재단의 지침서야. 다 외우고 시험 봐서 통과할 때까지 절대 SCP를 볼 일은 없을 거야. 열심히 하도록. 그럼 난 이만.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고? 이걸 언제 다 외워? 또 영어야? 아이고! 이걸 어떻게 외운다? 큰일 났네. 자, 일단 누구부터 실험을 해볼까? 자, 그러면 먼저 저 곰탱이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네. 자, 그러면 D클래스 투입! 투입!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잖아? 뭐야? 정말 곰인형 같은 게 움직이잖아. 고아이네. 한번 재력이나 피워보렴. 귀여워. 귀여운 건 못 참지. 좀 때려줘야겠다. 얘들아, 좀 때려주자.
뭐야? 공격성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금방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어? 그런가? 정말 그렇구만. 멍이 들었었는데 금방 없어졌어. 그래 젊은이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요? 저 위에 있는 박사님들이 실험을 하라고 하더군요. 보험? 이 자식들이 나한테 보험 들러서 나 지금 사망보험 아직 들 때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요. 아니요. 실험이요. 시험? 그럼 무슨 시험인데? 글쎄요. 할아버지를 한번 싸워서 이겨보라는데요. 그러니까 한판 붙어보는 싸움 시험이다 이 말이구만. 좋았어. 그럼 나도 만점 받아서 박사님들한테 칭찬 받아야지. 이 할아버지 뭐래니? 근데 내가 싸움은 잘 못하고 기다려봐. 이게 수중에 이게 돈 좀 돈 모은 돈인데 이게 줄 테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나? 나 시험 좀 A+로 좀 받고 싶은데 말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봐드릴게요. 그래 고무가 형잡으로 한 대씩 훅 날아가면 돼. 네? 잘 들리지도 않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야 조용히 해봐. 일단 지켜보자고. 아니 이럴수가. 이럴수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D클래스가 단번에 뻗어버렸다고? 저 할아버지 뭐야? 평소에는 바보같이 굴더니 자기 능력을 숨기고 있던 건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만. 아무래도 보통 할아버지는 아니야. 케텔의 등급의 수준인걸. 젊은이 고마워. 덕분에 시험 잘 받은 것 같아. 등급이 좀 높은 것 같아. 한 A+ 정도 받은 것 같아. 돈은 감사합니다. 그래. 누워있어. 가까이 오지 마. 이 녀석들이 예쁜 거 날아가지고. 못생긴 아줌마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꼬리 아홉 개. 무서워. 뭐? 못생긴 아줌마? 뭐래니? 잡아먹지 마세요, 제발. 진짜 짜증나게 할래? 빨리 기회를 줄 테니까 예쁘다고 말해. 박사님, 저 실험 못할 것 같아요. 이 못생긴 여기한테 여기서 빨리 내보내주세요. 제발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이 못생긴 여기가 너무 끔찍해요. 제발요. 무슨 말 하는지 뭐 하나도 모르겠구만. 생긴 여기? 못생긴 여기? 잡을 수 없어! 그냥! 마다! 나살파! 저 아줌마 굉장해. 이 정도 파괴력이라면 유클리드 등급으로 보내야겠어. 네 맞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말도 할 수 있는데 손에서 마법 공격도 할 수 있다니. 저 아줌마는 대체... 좀... 최고야! 좋았어. 대충 공격성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각자 등급에 맞는 곳으로 보내자고. 일단 저 구미호 아줌마 여기 유클리드 등급으로 이송! 할아버지! 상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쓰러뜨렸어. 케테르 등급! 저 고민형은 아무래도 친화력도 좋고 공격성이 없더군. 세이프! 안전! 네, 딱 맞는 등급인 것 같아요. 그래.